네, 이 적십자사 하면 딱 그 노란 조끼를 입으신 네, 분들, 예, 예,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분들은 예,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미지로 다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보면 이제 노란 조끼 입고 참 여러 가지 예, 봉사하시는 분들 예. 보는데 예, 가끔 보면 또 회장님께서도 직접 봉사원분들이라 그러죠. 그분들과 예. 같이 이제 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예, 지상을 통해서도 보고 또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보는데 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노란 조끼의 천사님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노란 조끼의 천사 예. 예, 예. 가서 그분들하고 활동을 해보니까 네. 그 전혀 어색함이 없다. 예, 예, 예. 천사라는 말씀에 전혀 어색함이 없다. 보통 한 20, 3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그렇죠. 전개해 오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돈 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네.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세요. 우선 우리가 희망풍차 성금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금 재원을 삼는데 네. 한 400가구 정도를 정해서 네. 매월 구호 물품이나 필요한 걸 가지고 가서 네. 달마다 이제 우리 적십자 봉사원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요거 외에 그 요즘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그 한 400가구의 어려운 가구를 정해서 밑반찬을 만들어다 드립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 돼지고기 볶음이나 뭐 오뎅 같은 거 하고 김치하고 해서 한 세 가지 종류 반찬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어르신들이 반찬 삼습니다. 밑반찬이요? 예, 밑반찬인데 이제 봉사단체별로 요일별로 와서 그 반찬을 만드는 팀 또 이걸 들고 가서 전달하면서 대부분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반찬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래야죠. 봐서 이제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청소 지원이라든지 예. 또 뭐 좀 힘들면 모아들어서 이제 집도 좀 고쳐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전개를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적십자가 가진 이제 자랑인데 실행력이죠 실행력. 그 생각이 드네요. 내가 좀 많이 힘들다. 내가 저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계시죠. 예. 계시죠. 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도움 요청이 없으면 또 이제 그 소위 사각지대가 될 수가 네, 있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도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이제 예. 매달 지원을 하죠.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기준에 안 맞아서 이를테면 예. 뭐 가족들이 있는데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어려운데 예. 그 자격 조건에 안 맞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행정기관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봉사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제 알려주셔서 도움을 진행하는데 저희도 그냥 지원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지 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 자체 심의회도 내도 거치는데 예. 행정기관의 어떤 그 자격 지원 자격에 멈춰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적십자사가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고 예. 또 이런 경우에 그 독지가를 연결해서 또 특별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좋은 일이니까 이번에 그 고영두 회장님께서 예. 그 뇌 심혈관제 질환자인데 그 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없으니까 한 7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갖지 않더라도 예. 또 독지가를 통해서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도민 여러분께서 적십자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조끼의 천사 분들 우리 천사 분들은 뭐 몇 분이? 지금 정확하게 2,894명입니다. 2,894명. 예, 74개 조직인데 예. 지역 단위로 조직은 한 69개고 예. 나머지 5개 조직은 이제 봉사단위 조직입니다. 예. 봉사단위 조직이고 참 아쉬운 게 예. 아까 같이 이제 지역 단위로 그 다 있는데 예, 다 있어서 좀 그 예. 이런 복지 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겠는데 예.
아쉽게도 지금 제주시에는 그 행정동 단위로 7개, 7개 예. 서귀포시가 또 더 안 돼서 9개, 예. 한 16개 동이 예. 이제 안 돼 있어서 예. 제가 이걸 좀 빨리 좀 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 시장님도 찾아, 양, 이제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예.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도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의 활동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첫째 이제 사업으로 그거 했습니다. 저 서귀포에 봉사원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봉사원의 집? 예. 예. 그 아까 이제 사랑의 어몽촐레 말씀했지만 예. 저 서귀포 지역의 그 봉사원님들이 우리 지사까지 제주시에 넘어와서 새벽에 와서 반찬 만들어가지고 또 서귀포 가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 예. 무엇보다 시급히 이걸 처리해야겠다 했는데 예. 마침 그 독지가 분이 계셔서 아. 서귀포 신시가지에 180평 규모의 창고 한 30평 이렇게 5년간 무상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아, 고마우신 분이네요. 근데 마침 그 우리 저 전국 그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에서 7천만 원 또 기금도 주시고 해서 예. 지금 리모델링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7월 14일 아마 개관 일정으로 잡고 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봉사원의 집이 있는 대천동 지역 대천동 예.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봉사원 예. 조직이 없는 데인데 지금 현재 19분이 신청을 해서 예. 7월 14일 날 그 봉사원의 집 개원하면서 또 결성식도 같이 진행을 거예요? 하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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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님 이것도 우리 행정시장님 잘 들으셨죠? 이거 꼭 하셔야겠는데요, 진짜 이거. 예. 네.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4월 지난 4월 달에 행사를 여셨던데 이거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 제주도는 17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 시도라서 그런 거예요? 16개인데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 아. 활동이 뜸하다가 이번에 전폭적으로 제주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열렸는데 이분들의 면면이 이를테면 총리 부인, 주요 부처 장관 부인 또 우리 17개 시도지사 사모님들 그 다음에 재계를 포함해서 그 한 350여 명의 그 여성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년에 제주도에서 맡아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제주도에도 영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강현숙 위원장님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아까 우리 오지사님 사모님 하는 그 박선희 네. 사모님이 명예위원장이세요. 아, 예. 근데 한 450명치 그 기념품을 네. 우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님들이 직접 그 복록담을 형상화한 그 도자기를 구워서 하나하나 포장하고 아, 선물을 하는데 예. 그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아,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차제에 두 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 이모님들도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7천만 원이 제주도에 떨어졌어요. 그 기금으로 아, 이제 개최지라고 해서 이걸 이제 리모델링비는 최저한으로 써서 한 2,1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네. 7천만 원 기금을 가지고 서귀포 지역에 적십자 봉사 활동을 좀 활발히 네. 진행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회장님 설명을 듣다가 제가 이제 TV를 시청하다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활동을 해봐야겠다 네. 라고 이제 결심이 굳어졌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제, 행복한 질문 네, 해주십니다. 전화를 뭐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민 여러분, 네. 저 노란조끼 천사가 네.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 개인이 봉사원으로 이제 가입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의 그 지역 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까처럼 이제 그 결성이 안 된 지역이나 또 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 이를테면 미용이라든지 뭐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특성을 가진 분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서 10분 이상만 되면 그 한 개의 단위 봉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제주적십자로 연락을 주시면 예. 상세히 안내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 이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이 해인입법 제정 뭐 여러 가지 이 참 어쩌면 내게도 저런 네, 사고가 예. 닥칠 수가 있고 또 곧 내 문제일 수다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제 또 안전이라든지 또 응급처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주변에 보면 이제 심장에 대한 네, 뭐 돌연사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어떤 안전을 지키고 이게 나아가서 결국 내 생명을 지키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서 적십자사에서도 이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픈 일이죠. 네. 저기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 어린이집에서 응급처치 못해서 이제 사고를 사망하게 된 뭐 해인입법 제정 배경이라든지 생각하면 항상 좀 뒷북치고 네. 쫓아가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네. 교육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적십자사도 그 교직원이나 여행 종사자나 어린이집 종사자나 또 우리 저 일반 도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그러니까 응급처치 교육 예. 뭐 현장에서 적응 가능하게 한 4시간 단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즘 뭐 물놀이철이니까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지금 작년에 한 8,400명 정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고 예. 생존 수영이나 안전 그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전 구조 요원 교육도 작년에 한 3,400명 예.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빠른 속도로 교육 수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선행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생명을 구하거나 또 어려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구조한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실은 그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우리 사랑의 어몽촌래 아니면 희망풍차에서 그 현재 방문해 보면 쓰러져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응급처치하는 네. 사례도 있고 한데 네. 최근에는 제주도에 우리 재민신협 네, 재민신협 재민신협 이사장님이 고문나 이사장님이 이제 저희 적십자 상임위원이셔서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응급처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3월 말에 예, 예. 3월 말에 교육을 시켰더니 예. 5월 달에 이제 그 재민신협 본사 입구에 있는 그 저 버스 정류장에서 60대 여성 어르신이 이제 갑자기 그 쇼크가 오신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완전히 그 교육 배운 대로 예. 한 분은 우리 상무님인데 한 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요청하라. 그래서 우리 감사님은 또 119에 요청을 하면서 주변에 도와달라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기 더 큰 내일센터에 이제 그 실습생들 두 분이 또 뭐 그 피나는 것도 처치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심폐수술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그렇죠.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분 모셔다가 이제 저희 적십자 지사에서 표창도 하고 정말 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 아주 정말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되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관심이라든지 특히 네.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네. 또 관심도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 적십자사에서 제가 이전에 보면 학교에서도 RC와 활동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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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간에 저희 뭐 언론에서도 그게 크게 관심을 안 갖다 보니 실제 학생들한테는 어떤 인성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우리 청소년 적십자 RC와이로 같이 내지는 우리 적십자 학생들은 초중고 대학교에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인도주의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지금 우리 거의 3천 명 가까운 봉사원님들 중에 RCY 출신들이 많으세요. 어렸을 때 이런 그 봉사의 습 같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퇴직한 후에라도 이제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우리 그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그 인성 관련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음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 아 그러면 우리 저 제주적십자 그 RCY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취임하자마자 교육감님을 찾아갔죠. 우리 RCY 지도교사 선생님들, 대표 선생님들 모시고. 예. 근데 이제 왜 찾아가게 됐냐면 RCY 조직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1,000명 정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조직도 한 14개 조직이 이제 또 그 없어져 버리고. 예. 그래서 원인은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개인주의도 좀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지도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그 활동 영역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서 그 제풀에 꺾여버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찾아뵀더니 저희가 우선은 그 청소년 단체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예. 또 RCY 지도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가점, 없어져 버린 가점, 승진 가점 부분들을 좀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승진 가점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당장 안 되는 거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를 악량화시키기 위해서, 네. 해외 연수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에서 그냥 약속을 해주시고 해서, 예. 되게 이제 그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활발해질 걸로 믿는데, 예. 저 개인적인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네. 사춘기를 지나면서 네. 청소년기에 힘들 수 있었는데 예. 그 힘든 시기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 그 처음 교직에 들어오셔서 첫 담임이고 제가 이제 반장이었는데 예. 무슨 생각인지 몰라서 이분이 통지표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뭐 지도력이 강하며 반드시 예. 성공할 학생입니다. 성적표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그 어려웠거나 뭔가 빗나갈 수 있을 상황에서 예. 늘 이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예. 평생에 그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준 그런 글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의 인성 이런 것들을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미래에 정말 그 훌륭한 봉사인력이고 인도주의 지도자로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차제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 아까 선생님이 써주신 지도력이 강하며 반드시 성공한 학생, 성공은 하셨고 네. 지도력이 강하지는 않은데 예, 우리 정태현 회장님께서 아주 온화하시고 또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좀 이렇게 잘 같이 함께 가는 스타일이지. 그때 뭐, 우리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1학년 때 예. 우리 반 학생들이 뽑은 반장이 아니고 예. 선생님이 찍어서 지켜주신 예. 반장. 이거 선생님한테 특혜 받으셨구나. 아마 예. 가정 어려운 거 알고 예. 그 기운 주시느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네. 게 아까 이제 봉사활동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쭉 봤는데 적십자사 하면 또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헌혈이거든요. 헌혈. 네. 예. 이 또 제주도에서는 이제 혈액원도 별도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헌혈에 이게 부족하다. 국민들의 네.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 뉴스만 저희가 쭉 취급을 해오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좀 적정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적십자사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이 이제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국인 경우는 5일치 정도를 이제 적정 보유량으로 보는데 네. 제주는 이제 기상이 악화되거나 네. 또 뭐 항공기 결란 같은 걸 대비해서 7일분을 적정 보유량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할 때거나 또 대형 재난 같은 게 발생하면 수급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긴장해서 도민들에게 좀 그 헌혈의 집사는 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 헌혈을 하시는 분이 한 6% 정도, 우리 인구 대비 한 네. 6% 예. 정도라고 예. 하는데 이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죠. 예. 뭐 외국에 비해서는 현재 떨어지는 수치지만 이게 이제 그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여 올 수 없는 게 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우리 자국 내에서 그 헌혈 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 헌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의 그 진성협 우리 봉사원님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739회 헌혈을 739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500회 이상 하면 돌아가실 때 예. 적십자에서 장례를 모십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 예. 739회인데 헌혈을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헌혈 정년이라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전국 랭킹 3인데 예. 우리나라 아마 그 헌혈왕이 될 거고 예. 전 이분의 삶에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는데 예.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대로 예. 헌혈 홍보는 헌혈 홍보대로 굉장히 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고 또 모르는 부분을 좀 알게도 됐고 또 이 적십자사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이 적십자사 회장님으로서 뭐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죠. 우리 그 제주 적십자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슬픔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에 아니면 도민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으로 내미는 나눔과 봉사가 천 개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있는 역량을 다해서 제주 적십자사 우리 도민들의 또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각별한 관심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제주 적십자사는 이 그늘진 곳 그리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 아픔을 보듬고 도움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활동과 함께 우리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